동아. 아우 또 왔어. 안녕. 뭐 행 뭐 좀 너. 아. 이렇게 운동도 하고. 정말 해프리가 이렇게 막 환청처럼 들리는 거 봐. 그냥 주무세요. 어제 운동 밥 먹고 자거든요. 자면 이제 동생들이 또 와서 같이 운동하고. 예. 그냥 주무세요. 이 지금 시간이. 형님 이제 축구하러 가야죠. 우리 해변 축구. 아. 형님 지금 해가 중천했던 거. 주무셨어요? 아, 우리를 안 만나는 게 좋은데. 형님 얼른 갈아입고 이제 가야죠. 반바지. 아, 그냥 반바지 같은 거. 이거 괜찮으십니까? 아니 진짜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또 올 거라고. 네. 그쵸? 또 왔는데 이제 심지어 막 옷을 또 막 아우 너무 민망한 걸 입으라고 해가지고. 저희 선수들도 이것만 네. 입고 아마 거기에서 축구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아, 그 셋이 나를 망치기로 작정. 아니 이것만 입고. 아니 한번 입어 뭐. 한번 입어볼게요 그럼. 예. 아니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이거는 이번에는 녹용 먹어볼까? 제 거를 열었어. 녹용 양파지요. 상수유 이거 맞고.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아, 너무 동생들이 맨날 보라고 해가지고. 진짜 가족 같지? 아, 대박 진짜. 너무, 너무 민망한 거야. 헐벌띠 양말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발로. 맨발로. 아, 맨발로? 오. 너무 민망했어. 렛츠고. 왜요?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너무 민망해. 앞으로 가야 되겠다. 형님 입으신 거 진짜 스타일. 봉봉아, 네가 봐도 괜찮지? 봉봉이 여기까지 나왔네. 봉봉이는 되게 낯선 거 아니야? 잘 있어, 봉봉아. 오, 뒤에 천천히. 아, 아 저도 왜 이렇게 많이 타고 간다 그래가지고. 네. 살면서 두 번, 두 번 타봤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야. 출발하면 출발하자. 말라겠습니다. 어? 아, 왜 이렇게. 아, 저게 무서워요? 아니, 그 길이 이렇게 막. 웃겨진 거. 아니 이렇게 커버 돌 때 이렇게 막 눕잖아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막 넘어질까 봐. 그래서 스쿠터를 많이 타죠 거의. 네. 아, 와 해변이네. 아. 아니 운전 안 해요 운전? 아니 저 운전을 못 해요. 아 그래요? 네 면허도 없고 운전을 못 해요. 무서워서? 네 자, 무서워서. 아. 네. 자 오늘 저 동인 형의 하루를 대신 사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왜 저래 지금. 다들 표정이. 표 뽑기 전에 형님 실력을 봐야 되니까. 형님 한번 만져보세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줄게요 형한테. 오, 오. 그렇지. 아! 자 형님 실력은 이런거니까. 아이고, 자 유명놈이니까 아, 좋아요. 유명놈하고 감안하고 봅시다. 요새는 약간 고무줄할 때 같아요, 고무줄할 때. 석현이. 나는 이제 또 형님 오셨으니까. 이게 안 뽑아. 그 형님 아무도 나를 안 뽑아. 그 형님 오셔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좀 이따 내가 꼭 뽑아드릴게요.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어. 그것도 내기하는데 이 승부욕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절대 안 질라고. 이제 형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 됐습니다. 민준이, 전영준. 우리는 이제 장미. 안 뽑아요. 성원이. 아무도 안 뽑아. 아, 형님. 네. 자. 저는 봅습니다. 나뭐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아홉 명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 근데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아니에요 이 모래가. 아 근데 저거 체력 정말 힘들어. 도겸씨 그쵸? 모래가. Let's get it. 저희가 이제 놀면서 사실 저게 진짜 힘들어서 운동도 하고. 진짜 걷기도 힘들어요. 아 힘들어. 놔주지 않겠어. 아유. 쪄서버리겠어. 이렇게 뻥차? 아, 뻥차도 되고 퍽차도 되고 그냥 잘 참으면 돼. 그냥 저 올대 안에 넣으면 돼. 하나, 둘, 셋, 원래! 네. 자, 우리도 진짜 안 나야겠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아, 좋아. 좋네. 어디 서야 되는지도 몰라. 제가 하면 형님 팍 참으면 돼. 그냥 팍 차? 세게, 세게. 아, 축구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축구를 두 번 해봤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도 하잖아요. 그때 한 번 해봤어요. 근데 한 번 시켜보고 그 다음부터 안 시키더라고. 자, 갈게요. 세게, 세게, 세게. 아!
행해. 행해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에. 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저 안에. 여기 있어, 여기? 이쪽에. 알죠? 공이 들어오면 뻥 그래, 공만 빨리, 공만 돼, 공만.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했다. 아니 공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살골 아니 자살골? 제가 뛰었어. 아 황재훈 씨가 골 넣은 것 같아. 느낌으로. 소음으로. 소음으로. 1분 1분 남았습니다. 좋아 좋아. 행해. 아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만! 오케이! 해수욕 오시네. 좋아, 좋다, 좋다! 아유. 저기 난리 났다, 지금. 저기 난리 났다. 형님, 쳐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뛰라고 10분밖에 안 하니까. 우와. 알겠죠? 화났어. 재훈이 괜찮아요. 바로 할까요? 네? 바로 하자, 그래. 하자, 그래. 렛츠 고. 저리 가. 저리 가. 제발 좀 저리 가. 저리 가. 예. 저분이 너무 끈질이 같다. 아, 정말 머리를 진짜 깨닫는 자리 없다고. 이제 계단까지 뛰고 너무 힘들었겠네. 아우 진짜. 내가 한 1년에 할 운동을 다 한 것 같아서. 그만. 이겼다. 이겼다. 아니 동현이 형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하셨어. 그만. 아 그만이라 했어. 아니 그 전에 그만이라 했다니까. 감독님, 쟤들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쟤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기세가 있어 여기서. 기세로 이겼다니까. 네. 기세가 있다 이거 진짜. 비율이 안 나와. 아 진짜 이거 어떡해. 의식이. 근데 그래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아 그래? 열받게 하고 가야지. 저 끝에. 저기 너무 기분. 아 혹시 저를 뽑지 않았던 분. 키 제일 큰 거예요. 자 어디 가세요? 인터뷰를 피하시지 말고. 자 오늘의 스포츠캐스터 기자의 명지근입니다. 오늘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축구 제목 바로 삐지거든요. 자 땀을 미친 듯이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칠 줄 몰랐어요. 아 손 내리고 대답하세요. 자 게임에 졌으면 승패를 받아들이고 벌칙을 시행하셔야죠. 벌칙?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 내게 했거든요. 벌칙. 아니 저 올해 바다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네. 처음 하시는 게 맞네요. 처음 들어가 봤어요. 역사에 남겠다 팀네들. 야 근데 힘들었겠다. 저희가 좀 진짜 건강한. 어? 어머. 또? 야, 근데 힘들었겠다. 저희가 좀 진짜 건강한. 어? 어머. 아, 설마. 또? 또? 아, 설마. 행해. 아, 이거 저승사자. 행해. 와. 아, 건강. 어? 우리 아침 운동하러 가야지, 이제. 행해. 아우! 행해, 주무세요. 축구하러 가야죠. 이번 축구. 아, 우리는 안 만나는 게 좋은 상황이야. 진짜 자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승사자야. 형이 또 누워있어요. 형이 밥 먹어야죠, 이제 우리. 엄마야.
엄마 고양이. 야, 엄마 동인이 형 집이야. 동인이 형 집. 막 먹을 거를 왕창 이렇게 재료를 사가지고 왔어요. 시간 없을 때는 거의 계란 한 판 다 삶아서 계란 흰자만 다 먹기도 해요. 냉장고에 이렇게 계란이 한 판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민이 형. 좀 준비를 했어요. 그냥 근데 정말 직접 요리 때 해먹고 그래요? 아, 우리 뭐 자주 해먹죠, 거의. 누가 잘해, 요리는? 아, 요리는 뭐. 아, 명호 씨가 잘해? 다 같이 하는 거지. 가스밸브를 켜고. 나 그거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뭐 가스비 안 켜져가지고. 이 명호라는 친구가 요리 되게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외모랑 다르게 요리 잘하고 드라마 맨날 보고 울고. 성격이 특이합니다. 고기 잘 먹어요, 동현 씨도? 고기 엄청 많이 먹으세요. 고기 많이 먹어서 통풍 왔어요, 다리. 아, 진짜? 진짜로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통풍에 걸렸다고요? 너무 단백질만 섭취해서. 네,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뭐 배출을 잘 못 시켜서 그 단백질의 무슨 성분이 쌓여가지고 오기도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후배들이 네. 이제 그렇게 고생시켰으니까 네. 맛있는 걸 이렇게 해주는 모양인데 별로 반갑진 않았지만 어떤 음식일지. 형님 우리 상 차려야 되니까 네. 형님이 상 좀 해주면 다른 거 하고 싶을 테니까 상 좀 해주세요. 상 좀 해달라고? 상 좀 해주세요. 상. 상이 어디 있어요? 안 찾았어요. 나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서? 어디서 먹으면 상이 어디서? 밥상이 있어요? 밥상 있죠 형님. 정말야. 10년 정도 되고. 아, 진짜? 12년 역사가 있는 상이 있습니다. 어디 때 밥상이? 어디 때 밥상이? 진짜 12년. 아! 동일이 형이 부산 최초 왔을 때, 제일 처음 왔을 때. 대자리 밥상이구나. 처음 왔을 때, 달새빵에서 살 때부터 쓰던 밥상인데 계속 쓰고 있어요, 되게 좋아서. 거기 이렇게 열어봐요, 깨있어. 상이 좁네. 원래 좁잖아, 우리. 원래 좁은데 뭐. 새감스럽게 왜 이러냐. 왜 그래. 저렇게 운동 같이 하고 밥 먹고 그러면 친해지지 않아요? 가족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금방 친해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자, 맛있게 보통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먹어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 묵자. 아, 묵자 이런 거 먹어요? 묵자. 아, 형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는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거 의미없이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막. 15년. 지금 내가 머리에 빠지는데 되니까 시정 복수하지. 그때마저 머리를 밀었거든요. 동인 형님 비싸다. 응? 동인 형님도 격투기가 15년 하셨을 거예요. 명호가 외모는 진짜 상남자인데 네. 말이 굉장히 많아요. 형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 하는 건데 네. 모든 거는 네. 자기가 시작할 때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할 때 있는가. 시작할 때. 그래서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는 아, 정말 한 시간도 조용히 있는 타이밍을 자기가 싫대요. 막 분위기를 확 업시켜서. 너무 깊은 윤회가 아닌가요? 윤회님이 너무 여기서 내려오셨어요. 가슴골이 약간 좀 부심이 있어요. 부심이. 네. 디자이너가 되게 되고 싶었어요, 나도. 아닙니다. 이 꿈이 완전히 계속. 네, 되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면서 망할 거라는 것도 알고 되게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시작하게 됐어요. 좋았어. 되게 잘 되는 게 어렵죠. 네, 솔직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경쟁자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나 독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예. 내가 1패하면 간다 해가지고 설득시켜서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말 진짜 멋있다. 네.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내일이 없을 것처럼 일할 때가 있었어요. 와, 멋있지. 이게 내일이 오지 않더라도 오늘 그냥 내 몸을 그냥 그 속에 던져놓는 거야. 모든 것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을 저렇게 해주고 샐러리 먹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너무 우린 다른 사람인데 혹시 디자이너와 운동선수의 공통점이 있을까. 동인 형도 시합 할 때 그 말 하잖아, 맞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우라고 항상 그 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인 것처럼. 네.
내일의 생각하면 진다고. 아니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니 약간 좀 흥을 좀 찾아내야지. 그 흉이 아닌데 흉이 돼. 흉이 아닌데 흉이야. 막 얘기해봐. 기다렸다는 뜻이. 그러니까 너무 정리정돈을 해. 냄새 같은 거 민감하시고. 냄새? 네, 냄새 막 난 싫어. 무슨 냄새? 오전 운동을 했어. 네. 근데 만약에 옷을 안 가져올 수 있잖아. 네. 그럼 형님한테 말 못해서 나중에 그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 네. 사람이.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냄새나는 걸 또 입을 수가 있어? 도와달라 할 때 운동을 잡아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안 해요. 네. 어디다.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멀리. 아이고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한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시고 진짜 가슴 쪽 자부심에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저기에 일부러만 이렇게 많이 늘렸나? 네? 제 친구가 저기에 그게 많이 나 있어요. 이거 털이 많이 나 있어요. 하시고 그게 이제 장점인데 좀 단점. 너무 이렇게 결벽에 가깝게. 그렇게 그냥 못했나? 저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후배들, 친구들이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저 후배들하고 함께 운동하고. 그죠. 거의 진짜 가족이죠. 더 가족. 많이 보고 그러니까요. 매일 거의 한 10시간 이상 계속 같이 있으니까 뭐 너무 편하고 재밌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 같기도 하고 너무 좋죠. 그런 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되게 싫긴 했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김동현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묘한 공통점을 발견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한번 일을 하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 몸을 불사르자 뭐 이런 것도 느꼈잖아요.